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규 시즌 최종 맞대결에서 봄배구의 향방이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지금부터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6라운드 맞대결 이도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운이 감도는 장충체육관인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현대건설이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내야지 봄배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그 정규리그의 정경기보다 오늘 경기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현대건설이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브리시브가 필요하겠죠. 이 갈 길 바쁜 현대건설 앞에 GS칼텍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일단 6라운드 들어와서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 된 이후에 네. 차상현 감독은 전략적으로 선수 운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을 만났을 때는 전부 다 패했기 때문에요. 오늘 뭐 유종의 위를 거두는 의미에서도 GS칼텍스는 꼭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과연 봄배구의 막차를 타게 되는 팀은 현대건설이 될지 아니면 KGC 인삼공사가 될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기가 끝나는 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장충입니다.